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이 그 토요일 오전 9시 1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이니까 그 시간이 많죠. 그래서 전번에 그 조갑제를 했었는데 이번 두 번째는 이제 그 나무 위키를 그 리딩하면서 이제 얘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그림에 이렇게 나오죠. 이 양반이 조갑제고 조갑제 TV도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조갑제라는 사람은 뭐 많이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945년 10월 24일에 이제 출생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해방동이라고 해방동입니다. 해방동이 77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연합군 점령하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에서 이제 태어났다. 일본에서 태어났네요. 지금이 그 오전 9시 1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언론인, 출판인, 편집인, 작가 이렇게 나왔네요. 하만조시, 예, 하만조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력은 대한민국 공군 병장 만기 전역 병 161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공군 출신인데 뭐 비행기 전투기를 조종하는 이런 파일럿이 아니고 레이더 그 전투기 레이더 기지 있잖아요. 이 레이더를 운영하는 그 레이더를 하루 종일 그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래요. 이제 공군의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력은 이제 부산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부산 수산대학교를 중퇴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현재는 부경대학교라고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력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학력과 실력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면 학력은 화려한데 실제 실력은 거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학력은 화려하지만 꼭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만 좀 안다 뿐이지 자기가 전공하지 않은 분야는 거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 학력은 화려하지 않아도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박학다식하고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바로 그런 경우죠. 학력은 화려하지 않은데 실력이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세계사도 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뭐 역사뿐만이 아니고 이 글을 쓰려면은 이 기자는 글을 쓰는 게 직업이거든요. 글을 쓰려면은 우선 그 박학다식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역사 문제라든가 세계사 이런 분야에서 아주 박학다식한 전문가적인 그런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글을 쓰기가 용이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제 국제신문 기자로 이제 첫 사회 출발했고 월간 마당 편집장이고 조선일보 월간 조선부 기자 월간 조선 편집장 1기 편집장 2기 월간 조선 초대 대표이사 그다음에 조갑제닷컴 대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종교는 개신교다. 예장 고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월간 마당과 월간 그 말이라는 말에서도 그 편집장을 지냈다래요. 근데 여러분 그 마당이라는 잡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월간 말이라는 잡지가 있었습니다. 말. 그 월간 말이라는 잡지가 그 좌파 성향을 가진 잡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그 월간 말에서 편집장으로 근무를 했었던 그런 경력이 있어가지고 초창기에는 좌파적인 성향을 보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월간 조선으로 직장을 옮기고 나서
그때서부터 이제 우파 성향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말에서 근무할 때는 말이란 잡지가 이 좌파 성향을 가진 잡지사에서 근무를 하니까 어차피 좌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에 적응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월간 조선으로 옮겨가서는 이제 우파 성향이 바뀌었다고 하죠. 조선이 뭡니까? 지금도 조선일보가 있지만 조선일보는 철저하게 그 우파 성향의 언론이거든요. 그렇게 우파 성향의 언론사에 근무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성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이제 카멜레온식으로 성향을 바꾼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렇게까지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 속담에 이름 내가 그랬잖아요. 속담 박사, 내 별명이 뭐라고 했나요? 속담 박사로 했잖아요. 우리 민간 속담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목구멍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좌파 영어로 이를 갖다가 좌비라고 하잖아요. J-O-B. 좌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좌비 있어야 먹고 사니까. 일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에 따라서 말에 근무할 때는 좌파 성향을 보였지만 월간 조선에 근무할 때는 우파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그것까지는 이해하고 싶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기 성향을 카멜레온식으로 바꾼다 해가지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는 그런 문제까지는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고 말이든 월간 조선이든 다 대한민국 국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지조를 바꿔서 다른 나라 국민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킬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써보지 못하고 남한테 구하려고 손을 내미는 것은 노예 근성이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다. 이 시국강연회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언론인 극우 논객이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긴 하지만 사실 지극히 고전적인 형태의 완고한 반공주의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좌우 대립보다는 남북 대립에 더 신경이 예민한 경향을 보인다. 과거 2005년 월간 조선 대표에서 경질된 기계가 된 그의 친일보다 더 나쁜 것은 친북 발언에서 그의 사상적 기반이 잘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는 북한 3대 세습 정권에 반대하는 좌파라면 환영한다고 한 적이 있다. 물론 이는 좌파를 별개로 3대 세습 정권이라는 독재와 주제사상에 대한 반대를 의미한다. 사실 한국에서는 3대 세습에 반대하는 좌파가 훨씬 많다. 이제 정의당, 변혁당 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3대 세습에 반대하는 좌파라고 하면은 나는 우파지만 나는 비록 우파지만 그런 좌파는 환영한다. 이렇게 조갑지 씨가 말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일보다 더 나쁜 것은 친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극우 농객이라는 인식이 이제 넓게 펴져 있긴 하지만 사실 지극히 고전적인 형태의 완고한 반공주의자다 이런 얘기죠. 청년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비리와 조작을 파헤쳤고 다른 민주화 투사처럼 안기부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한 뒤에도 취재를 포기하지 않을 만큼 집념이 강했다. 나중에는 안기부에서 고문을 받은 사람들 및
당시 고문 기술자를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두환 정부를 비난하는 고문과 조작의 기술자들이라는 책까지 작성했다. 또 전두환 정부 시절에 두 번이나 기자 해직을 당하였다. 그가 극단적인 말을 할 때마다 언론인 후배들이 반박은 하더라도 조갑제가 기자로서 남긴 업적이 대단하기에 아주 심하게 공격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그를 보고 장래의 희망을 기자로 정한 사람들도 많다. 아, 예, 참, 롤 모델이 되네요. 기자 지망생들의 롤 모델이 조갑제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아주 그 안기부에서 혹독한 그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거기에 굽하지 않았다. 그래서 올바른 보도를 위해서 굽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기자를 지망하는 지망생들이 기자를 지망하는 지망생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비록 조갑제와는 정치적 입장과 노선을 달리하지만 과거 70년대 일선 기자로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언론인으로서 보여준 조갑제의 업적과 취재력, 글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갑제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 조갑제가 이제 그 글 쓰는 취재력과 글 쓰는 그런 능력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한다고 합니다. 조갑제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취재력이라든가 글 쓰는 능력만큼은 대체로 인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45년 10월 24일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났으나 얼마 후 부모들이 나고 자란 경상북도 청송군으로 귀국하여 성장하게 된다. 이런 연유로 자신의 고향을 경북 청송 출신으로 소개한다.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가난을 이유로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부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 수산대학교, 지금의 이제 현 부경대학교입니다. 부산 수산대학교를 중퇴하였다. 처음에는 해양 쪽 일을 하고 싶어서 해군사관학교나 한국해양대학교에 지원했으나 실력 문제로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았고 육군사관학교 역시 지원 자격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부산 수산대학교에 진학했으나 수산물 가공 쪽 학과라서 영 재미가 없었다고 한다. 이제 부산 수산대학교에 진학했지만은 그 부산 수산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그 수산물을 가공하는 그런 그 학과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이 이제 자기 적성이 맞지 않고 재미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중퇴했다는 얘기입니다. 고교 시절 단파 라디오를 통해 미국과 일본의 야구 중계 방송을 들으며 영어 및 일호를 공부했고 군대 내에서 미 공군과 합동 근무를 하고 비행기 식별 업무 때문에 일본 자위대와 연락관계를 유지하면서 영어 1호 회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그 공군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모니터를 보고 이 공중을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하루 종일은 아니고 그 뭐 장시간이 모니터를 보고 한다는 게 그 뭐 시력적으로도 상당히 그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교대인지 그렇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교대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루 이 24시간을 이제 3교대로 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감시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1967년 3월 1일 공군에 입대하여 요격관제병은 관제사가 전투기를 관제할 때 그 옆에서 수동식 컴퓨터로 비행기 속도, 고도, 방향 등을 계산하여 보좌해주는 조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기병으로 3년 4개월을 복무하였다. 원래는 3년 만기 전역이었는데 훈련병 때 결핵성 늑막염에 걸려 40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서 자대 배치가 늦어졌고 1, 2, 1 사태 등으로 군 복무를 몇 개월 더 했다고 한다. 전역이 늦어져 제때 복학을 못했고
빨리 사회에 나가야 했기 때문에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 결국 부산 경남 지역의 신문인 국제신문에 응시하여 수석으로 합격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국제신문이라는 그 지방지 신문에 그 응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수석으로 합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971년부터 부산 경남 지역의 신문인 국제신문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으며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때 아프지도 않았는데도 회사에 병가원을 제출하고 광주 광역시로 내려가 그곳을 현장 취재하였던 경험이 있으며 그로 인해 신군부의 압력으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하고 신군부 해직 기자 명단에도 등재당하는 확인 사살을 당했으며 이후 직장을 찾아 서울로 올라와 다시 언론 기자로 활약 개시해 월간 마당의 편집장을 지내다가 1983년 조선일보 월간 조선부에 입사하여 기자로 활동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때 주로 많이 쓴 기사가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이었다. 이런 거고. 월간 마당이라는 것도 이것도 그 좌파 언론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그 좌파 언론계에 근무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연유를 인해 가지고 그 초창기에는 이 좌파적인 성향을 보였댔습니다. 1991년 편집장 1기를 지냈고 1996년에서 1998년까지 해외 연수를 갔던 경험이 있다. 이후 연수를 마친 1998년에 월간 조선으로 복귀하여 편집장 2기를 맡았고 조선일보의 박정희에 관한 일담을 담은 저서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를 연재하였다. 2001년 1월 2일자로 월간 조선이 조선일보사에서 분리독립하여 독립법인 회사로 출범하면서 예전에는 그 월간 조선이 조선일보와 굉장히 같은 회사였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회사입니다. 이 월간 조선이 조선일보와는 상관없는 완전히 별개의 이제 회사입니다. 독립한 것이죠. 조선일보로부터 완전히 이제 독립해가지고 독립적인 이제 법인이 된 겁니다. 그 해부터 독립법인 월간 조선사 초대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편집장도 겸직하였다. 이후로는 20년 동안 몸담았던 월간 조선을 떠나게 되었으며 독자적으로 세운 독립법인 회사 조갑제닷컴의 대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갑제닷컴에서는 이제 그 홈페이지 운영 출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방송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그리고 강연 이런 일들을 하죠. 언론인으로서의 조갑제 1970년에서 80년대 기자로서 조갑제는 가히 전설적인 족적들을 많이 남겼다. 기자로서 아주 그 전설적인 그런 그 아주 족적에 남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와 관련한 심층 취재, 이를테면 중금속 오염에 관한 실태, 포항 유전설이 나돌 때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다고 폭로한 특정 보도, 이때 거의 매국노 취급을 받았다. 국가적으로 이제 한국도 산유국이 되어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의 소름을 벗어나겠다고 신나했는데. 조갑제 기자는 당시 국회 도서관을 드나들면서 논문들을 열람하고 지질학자 및 화학자 등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아예 논문을 한 편 만들었다. 자비로운 논문을 출간해서 관계 당국과 언론사, 석유 시출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한 학자들에게 보냈고 결국 조갑제는 한국의 산유국화 주장을 개박살내게 했다.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산유국 꿈에 이렇게 부풀어서 꿈에 부풀어 있을 텐데 조갑제만은 절대 그것은 뭐 실효성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 가지고 뭐 거의 이제 그 꿈에 부풀어 있던 사람들한테 매국노 취급을 당했다고죠.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조갑제의 말처럼 가치가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박정희 여성 편력, 사생활 문제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아주 날카롭게 다뤘으며 1979년
부마 민주항쟁. 이때 남긴 책이 6호 2권 세트 1987년이다. 그리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시기 각각 잠입 취재했었다. 군사정권 시절에 빈번히 행해진 수사기관의 고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심층 탐사 보도를 써낸 바 있다. 1980년대까지 국제기자 및 작가들이 단체인 국제팬클럽에서도 상도 여러 번 탔고 일본에서도 정론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언론인으로 알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80년대 중후반까지 분명히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인기를 만들어준 실력파 기자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80년대 중후반까지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상당히 그 인기를 누렸던 것은 이 조갑제 덕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그 끈기 있는 취재. 그렇게 심한 고문을 받아가면서도 꺾이지 않은 기세. 그런 기세로 이렇게 이 피를 날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이 이제 조갑제 때문에 유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주진우, 손석희 등 2010년대에 이름을 얻은 기자나 논객들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실력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군사 정권 시기 박정희를 직접 저격하려고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다. 그 당시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시대가 절대 아님을 감안해야 한다. 기자 정신 하나는 정말 대쪽 같은 양반이었고 요즘 문제가 되는 기레기들이 보고 배워야 할 진짜 참기자의 모습을 갖춘 기자였다. 요즘 뭐 기자들을 또 기레기라고 이렇게 놀림을 하잖아요. 기레기라고. 지금 이 기레기라고 놀림을 받는 기자들이 본받아야 할 대상이 바로 조갑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야 조갑제 기자에 대해 흑화된 이미지가 많지만 현장은 가지도 않고 사실 확인도 없이 최신 유목을 퍼나르는 기자들보다 훨씬 정상적인 기자임을 넘어 진보 언론에서조차 조갑제 기자는 대선배로서 존경에 마지 않는 대한민국 대표 기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했던 사람이다. 이 밖에도 4050의 각종 비화에 관해서도 취재해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1983년에는 월간조선 편집기자로 이직했다. 이 시기 조갑제는 탐사 심층 취재 도중에 안기부에 붙들려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당시 월간조선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CIA에 관한 기사를 실었는데 과감하게도 국내에 존재하는 CIA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용자짓을 해버려 이 때문에 조갑제는 고문 후유증 영향으로 지인이 부축하지 않으면 혼자 걷는 것이 힘들어졌다. 이 시기까지만 해도 조갑제는 어떤 위압,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는 기자로서 모범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에 근무하는 CIA 한국 지부 이제 사무실 뭐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언론에 조갑제가 공개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연유 때문에 조갑제가 이제 관계 기관에 붙들려가가지고 굉장한 그 고문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걷기가 힘들 정도까지 이제 고문을 당했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갑제라는 양반이 주장하는 게 겁니다. 팩트. 언제나 이 사람은 이제 팩트를 주장하거든요. 사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맨 나중에 이 이제 나무 위키를 다 리딩하고 조갑제 끝날 무렵에 맨 마지막 시간에 이제 조갑제 기자가 쓴 것이 아니고 조갑제를 비판하는 그런 그 책을 내가 그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책이 무슨 책인 거 아니? 잠깐만요. 그 책이 무슨 책인 거 아니? 이 책입니다. 이제 펼쳐봅시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이게 그 이북을 내가 구입한 거 이북을 구입했다고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북을 구입한 게 아니고 아마 종이책을 구입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종이책이라도 내가 그 소개를 할 것입니다. 여기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이북을 구입했더라면 여기 이제 여기 있을 텐데 여기 목록이 있을 텐데 목록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 강준만 교수가 그 조갑제를 비판한 그런 책을 썼는데 그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내가 이제 리딩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제의 전문 영역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는 항공 전문 기자이기도 했다. 군 복무를 공군 관제병으로 마쳤기에 비행기와 항공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대한항공 007편 격추사건, 대한항공 801편 추락사고 등 대형 항공사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기사를 싣기도 했다. 앞의 대한항공사고 나무 위키 문서에 기재된 내용의 상당수는 사실 조갑제 기사의 월간조선 기사에서 가져온 것이다. 대한항공 보잉 747 조종석의 동승에 지구를 한 바퀴 일주하고 난 뒤 월간조선에 게재한 전보 조종실 기행 2000개의 계기 속에 갇힌 고독이라는 르포 기사도 항덕이라면 꼭 읽어봐야 할 명문이다. 전보 조종실 기행 2000개의 계기 속에 갇힌 고독. 어떤 읽어볼 만한 글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논조의 변화가 생겨서 스탠스가 보수 반공주의 노선으로 전향된다. 이에 대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 1988년 서울올림픽을 지난 시점으로 우익 반공주의 성향으로 확 변했다는 설도 있으며 1987년 양김 분열과 김영삼 정부를 거치면서 기대를 가졌던 민주화 세력의 엇나간 행보에 실망해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추정도 있다. 그 이제 조갑제라는 양반이 원래는 그 좌파적인 성향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그 갑자기 우파적인 성향으로 바뀐 게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는 겁니다. 1987년 민주항쟁, 그 다음에 그 88년도에 서울올림픽, 뭐 이런 거를 그 기점으로 우익 반공주의 성향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87년도에 그 김씨와 양김 분열, 그리고 그 민주화를 자처했던 그 양김이 분열되고, 또 양김이 이제 이렇게 권력을 잡고 대통령을 했으나 별로 뭐 신통한 것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성향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해 성공회대 역사학자 한홍구는 조갑제가 안기부로도 각종 많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정보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람 속 마음을 들어가 보지 않는 한 이 역시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스탠스의 변화는 홍준표와 비슷하다는 지적이 있다. 활동기 때 권력에 맞서고 업계에서 전설로 불렸으나 전향했다는 점에서 그런 듯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갑제의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데 왜 생각이 바뀌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샅샅이 뒤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매료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내가 뭐 잘못된 비판을 가하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그 중앙정부에서 고문까지 당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랬는데 결국은 중앙정보부가 그 공작에 넘어가서 박정희교 신자가 되지 않았을까? 박정희교의 신자가 되어가지고 현재는 그 유튜브에서 뭐 읽어주는 전기, 그 전기를 들어보면요 아주 그 진짜 그 혐오감이 들 정도로 역겨울 정도로 그렇게 박정희를 영웅화시킵니다. 이렇게 또
박정희 교회 철저한 박정희 교회 사로잡힌 사람은 또 내가 아주 거의 아주 역겨울 정도입니다. 그렇게 역겨울 정도로 박정희를 아주 영웅화시키고 아주 절세 5천년 역사에 박정희만한 인물이 없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뭐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에 끌려가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어느 순간 이 국정원과 안기부의 포섭이 당해서 이렇게 박정희 철저한 박정희 교가 되지 않아 박정희 교 신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전에 이 중앙정보부나 중앙정보부가 특히 중앙정보부가 그랬죠. 아 이름을 바꿔 가지고 안기부라고 개명했을 때만 해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정원 시절 중앙정보부 시절은요. 이 우리 옛날 국민들한테 박정희가 이렇게 훌륭하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세뇌를 시키는 그런 공작을 중앙정보부가 이 공작을 펼쳤다 이런 얘기죠. 그 원인이 아직도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박정희가 대통령 지낼 때 중앙정보부가 이 국민들을 상대로 박정희가 훌륭하고 절세 유인이고 이런 걸 계속 주입을 시켰습니다. 그게 하나의 중앙정보부의 이제 공작이죠. 그래서 그 중앙정보부의 공작에 넘어간 국민들이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 세뇌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요. 박정희가 가난한 한국을 박정희에 이렇게 세웠다. 이래가지고 5천년 역사의 최고 유인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게 중앙정보부의 공작이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참 좀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조선민족이 말이죠. 세뇌에 약한 민족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면 북에는 김일성이가 이렇게 세뇌 공작을 펼쳤고 남쪽에서는 박정희가 그렇게 세뇌 공작을 펼쳤다고죠. 그러면 북에서는 아주 위대한 김일성 어버이 수령이라고는 한 거예요. 어버이 수령. 태양 같은 어버이 수령님이시오. 철새의 수령님이시오. 아주 말을 우리 같은 이렇게 억양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5천년 역사의 위대하신 어버이 수령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정말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세뇌가 됐어요. 그와 반면에 남한에는 어떻습니까? 남한에는 그렇게 박정희가 세뇌가 됐어요. 박정희가 절세의 유인이라는 겁니다. 박정희가 5천년 가난을 물리친 사람은 박정희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물리친 거는 전적으로 박정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면이 많아요. 전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가난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예요. 누구든지 경제발전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꼭 박정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경제발전에 관해서 굉장한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박정희가 대통령을 하고 나서 그 뭐 경제개발 뭐 5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뭐 작성한 그 플랜 그것이 윤보선 장면 정부 시절에 그 세워진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 그런데 그 윤보선 장면 정권 시절에는 그 추진을 못했어요. 계획만 세웠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6개월 만에 이 장면 정부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는데 아 6개월 동안 뭘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보선이가 뭐 취임식하고 어쩌고 하다 보면 뭐 한 달이 지나가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취임식하고 뭐 어쩌고
한다 보면 한 달이 지나가고 다섯 달 동안 뭐 경제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아주 그 가난한 자본주의 나라에서 공산화가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아주 자본주의 나라인데 굉장히 가난하다고죠. 그러니까 한국도 저렇게 가난하다가는 공산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점을 미국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프레이저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프레이저 보고서의 그 문서를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한국을 경제 발전을 이끌지 못하면은 한국을 경제 발전을 시키지 못하면은 한국이 공산화될 우려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미국이 본 겁니다. 그런 미국의 플랜에 의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본은 미국이 짜고 미국이 각본대로 실행했는데 박정희란 인물은 하나의 그 각본에 의해서 행동한 배우 역할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각본은 프레이저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원래 그 한국의 경제 발전을 행한 주체자는 미국인데 박정희는 그 경제 발전의 그 각본에 의해서 그 역할하는 배우에 불과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국의 각본에 의해서 역할한 배우에 불과한 사람이 어떻게 5천년 가난을 몰아낸 영웅이라고 죽게 세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북에는 김일성이가 영웅으로 존재하고 있고 남쪽에는 박정희가 영웅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그 유신 정권이 몰락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이게 그 박정희가 그 통치할 시절이 중앙정보부 공작으로 인해 가지고 박정희가 상당히 우리 국민들 내리 속에 그 중앙정보부 공작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영웅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북에는 김일성이가 영웅으로 이렇게 등극을 했고 남한에는 박정희가 영웅으로 등극을 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세뇌에 약한 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갑제는 1991년부터 계속 월간조선의 편집장 자리에 있었고 월간조선이 독립법인화된 2001년부터는 편집장 겸 대표이사를 맡는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조갑제의 주장과 행동이 강경화, 극단화에 됨에 따라 조선일보는 부담을 느끼고 송희영 논설위원을 필두로 조갑제를 비판하는 칼럼을 지면에 게재하는 등 그와 점점 거리를 두게 된다. 실제로 2004년 12월 말에 실시된 인사이동에서 조갑제는 편집장 업무에서 물러나 사장직만 수행하게 되었고 2005년 3월에 일어날 후스라 사건으로 사장 자리도 불명예 퇴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나중에는 점점 더 이 조갑제가 행동하는 주장과 행동하는 게 과격해지고 이 정부를 너무 이제 과격하게 비난하고 이 조선일보나 이런 조선일보는 여러분들 그 조선일보는 그 정부를 비판 물론 비판도 할 때는 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과격하게 비판은 안 합니다. 이 조선일보는. 그런데 이 조갑제가 너무나 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 강하게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고 나오다 보니까 조선일보사에서 이 조갑제라는 인물을 이 부담스러워한 것이죠. 아, 저래서는 곤란한데. 저렇게 뭐 김대중 정부를 저렇게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논조로 글을 쓴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회사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조갑제를 이제 그,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조갑제를 어떻게든 이제 퇴출시킬 그런 이제 했다는 것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좌파잖아요. 좌파 정부가 출범을 하니까 이제 그 박정희 기호 신자인 그 조갑제는 김대중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박정희 기호에 철저하게 물들어있는 조갑제 기자는 이제 김대중 정부를 내가 박정희 기호 신자라고 비판한다고 해가지고 나를 걸어서 고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여러 번 내가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했지만 고소라는 거는 이렇게 비슷한 신분끼리 고소를 한 것이지 조갑제와 이승열이는 너무나 이 신분적인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여러분 갑오개혁 때 신분의 차이가 없어졌다고 하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신분은 없어졌습니다. 이 눈에 나타나는 형식적인 신분 차이는 없어졌지만 이 내용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신분의 벽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갑제라는 양반은 그 제일 하층민 이승열이를 걸어서 고소하지 않는다는 이런 그 확신을 갖고 진행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2005년 조갑제의 친일보다 나쁜 건 친북 주장이고 친북 주장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아 논란이 커지자 조선일보는 그를 월간조선 대표서 경질했고 친일보다 나쁜 건 친북 주장이란 등 뭐 하여튼 그 뭐 그 여러 가지로 조선일보의 조갑제가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월간 조선 대표에서도 조갑제를 이제 경질해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월간 조선의 대표이사 자리에 조갑제의 극단성을 비판하던 이상철 기자를 앉혔다. 최소한 대중을 상대로 하는 언론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초극단주의적 성향의 관계자를 책임자로서 마냥 품고 갈 수는 없었던 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한 대중을 상대로 그리고 너무 그 정부를 비판하지 말아야 어느 정도 뭐 감내할 수 있는 정부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비판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겠는데 뭐 아주 초극단주의로 김대중 정부를 비판하고 나오니까 이게 조선일보로서는 상당히 조갑제가 아, 저 사람 저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조갑제란 인물을 조선일보가 마냥 이렇게 품고 갈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질을 벌였다는 얘기죠. 또한 몽골 및 징기스칸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몽골 현지 취재도 여러 번 다녀온 경력이 있다. 월간 조선 시절에 몽골 취재 기사를 올린 사례가 많으며 이후 조갑제.com 등에도 징기스칸을 소재로 한 글을 자주 쓰고 있다. 2004년 9월 징기스칸이라는 월간지를 만들었는데 창간사가 1등과 천재 덕분에 먹고 사는 범인이 그 고마움을 모르고 질투심과 열등감을 천재들에게 쏟아붓는 판국. 우리는 1등과 천재들이 존경받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향하여 나아갈 것. 저희 잡지는 바보처럼 우지각이 일하면서 천재를 알아보는 순수함을 견제하겠다. 징기스칸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힘이 불끈 솟아나며 세상이 밝게 보이도록 해드리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의 그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건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일본의 총리가 언론사 재직 중인 기자도 아닌 월간조선에서 은퇴한 지 한참 지났고 조갑제.com은 조갑제 개인의 홈페이지로 본다면 풍부한 정보량을 자랑하지만 정식 언론 매체로 보기는 힘들 정도로 영세한 수준이다. 그 일본 총리가 현지 기자도 아닌 일개 민간인인 조갑제를 이제 집무실에서 공식적으로 만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조갑제의 위상은 상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당시 조갑제와 아베 신조 사이 통역을 맡은 것은 극우 인사 니시오카 츠토무 국제 기독교 대학 교수였다. 그런데 이 니시오카 그 츠토무는 정작 일본군 위안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을 왜곡한 점이 드러나 크게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에 조갑제 TV라는 채널을 만들어 활동하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브이로그 영상들을 올리는 중이다. 주로 예전부터 조선일보 월간조선을 구독해온 노인층 내지 이른바 콘크리트 보수들이 많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갑제.com 새누리당 공천 내용에 대한 평가.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존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조갑제는 친박계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을 떨어뜨렸고 친박계가 개인 박근혜에 대한 충성이 압으로 비춰진다고 지적하면서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조갑제는 예전부터 박근혜를 향해 야당으로 가라고 비판했을 정도였다. 대통령 직이란 것은 프레지던트가 아니고 프레지던실이며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사진을 거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프레지던트와 프레지던시가 어떤 그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 이것을 한번 그 영문 사전을 상상이 상세하게 훑어보고 좀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개인을 중심으로 두고 친박 비박 진박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스스로 보수의 윤리가 없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인들은 특유의 저항적 정의감을 갖고 있다면서 권력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또한 당 정체성 위반을 이유로 유승민, 이재호 등 컷 오프시킨 논란에 대해서도 공천관리위원회가 찍어내리게 하는 것보다는 공천을 탈락시키고자 한다면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택해야 하며 경선을 붙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국민들한테는 정치 보복처럼 비춰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정체성과 부합하지 않고 좌파 영합주의라고 비판하면서도 안보관과 국방문제, 중부담, 중복지로의 복지 강화, 단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동조하였다. 조갑제는 유승민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공관위가 당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유권자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논조. 조갑제 기자와 5.18에 관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조갑제는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 머물렀는데 전번에 내가 그 지만원 박사 얘기를 했잖아요. 지만원 박사는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5.18 광주에 이제 그 북한군이 이제 개입했다. 이런 주장을 끝까지 펼친 사람인데 이 조갑제는 뭐라고 하냐면은 5.18에는 절대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지만원 박사와 정반대가 되는 그런 걸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때는 공수부대가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상황이었다. 즉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벌어졌던 공수부대의 만행을 잘 모른 채 당시 시민들과 계엄군들의 이야기만 주로 듣고 시위대가 괜히 과격한 것처럼 보이거나 양비론이 나올 수 있다. 김문수 조갑제 할 말은 한다. 나는 인류국가에 목마르다 해서 화려한 휴가에 화를 내면서 학살이라 할 수 없다고 하며 서로 살기 위해 싸웠다고 한다. 또 그는 광주사 때는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여지껏 밝혀지지 않았다. 차량을 탈취한 시위대가 전남도청 앞을 지키고 있던 군인 두 명을 깔아뭉갰고 한 명은 현장에서 즉사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장교가 한 클립 정도의 M16 실탄을 가지고 있었는데 격분한 나머지 차량을 향해서 사격한 것이 최초의 발포.
이후 경찰서 무기고를 털어서 무장한 시위대가 반격에 나서면서 상호간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다만 훈련된 군인이 유리하기에 시위대가 더 많이 희생된 것이다 라고 말했다. 화려한 휴가에서처럼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을 향해 일제 사격하는 장면은 거짓이라고 했다. 또한 영화 시작 부분에 이 영화는 사실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는 문구가 있는 만큼 관람자들이 전남도청 앞 일제사격이 실제 있었던 일로 생각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에 대한 일제사격, 조준사격이 실제로 있었더라면 당연히 발포를 명령한 지휘관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리 조사를 해도 발포 명령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발포 명령자가 있었으면 진작에 사형에 처해졌을 거라고 말했다. 구술은 실증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과장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논거이다. 조갑제는 5.18 검찰 보고서와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들을 토대로 화려한 휴가의 도청 앞 집단 발포 장면이 과장됐다고 한다. 그러나 애국가가 흘러나오면서 기립자세를 취하던 시민들을 향해 군인들이 앞줄은 무릎쏘아 자세로 뒷줄은 서서쏘아 자세로 일제 사격하는 장면은 동아일보 김충근 기자와 김영태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엄군이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애국가가 흘러나오면서 기립자세를 취하던 시민들을 그러니까 국기 뭐 하강식 기양식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국가가 국기를 아마 뭐 그 하강하는 그런 순간이었었는지 뭐 하여튼 그때 애국가가 흘러나오면서 애국가가 흘러나오니까 길을 가던 이 시민들이 전부 이제 서가지고 국기를 향해서 이제 경애를 표하던 그런 시민들을 향해서 군인들이 앞줄은 무릎쏘아 좌세로 이제 이렇게 무릎쏘아 좌세로 반 이렇게 엎드린 자세를 취해서 쐈고 뒷줄은 서서 쏘아 좌세로 일제히 시민들을 향해서 사격하는 장면을 동아일보의 김충근 기자와 김영태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조갑제는 화려한 휴가가 과장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갑제는 5월 23일부터 현장에 있던 사람이다. 5월 18일에서 19일에 있었던 공수부대의 잔인한 만행과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양상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5월 18일부터 광주 상황을 예의주시한 김영태 기자는 오히려 화려한 휴가가 실제보다 못하다고 한다. 이건 조갑제 본인이 본 게 아닌 시민 측과 계엄군 측의 증언들을 토대로 파악한 광경을 전체로 잘못된 일본화한 것. 무엇보다도 광주는 조갑제만 간 게 아니다. 중앙일보의 장재열 기자, 동아일보의 김충근 기자, 동아일보의 김영태 기자는 오히려 조갑제보다 먼저 광주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들이다. 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시작한 게 54분을 경과했습니다. 6분 전 1시간을 경과했는데요. 조갑제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이제 끝냈고 세 번째 가서 이제 조갑제 시각을 계속 이어서 리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오전 10시 9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후에도 또 이제 조갑제 세 번째 시간으로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